구글 닥스나 구글 시트와 마찬가지로 구글 폼 역시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Add Collaborators 이거죠. 선택한 다음에 자기랑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유자, 문서의 공유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특히 어떤 시험지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시험지를 작성해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협업할 때 아주 요긴한 툴입니다.